말을 안 하세요? 이게 마음이 온 것 같아요. 제가 얘기는 안 듣고 있었어요? 아니요. 아, 성대 예체. 한입 사연. 한입. 용기.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건장한 남성입니다. 평범하고요.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좀 특이해서요. 저 이제 한 3주 넘었죠? 3주? 뭐든지 알려주시면은 그냥 다 배우겠습니다. 알려만 주세요. 아주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를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제품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가져다 드릴까요? 말만 하세요. 샴푸, 뭐 트리트먼트, 클리닝폼? 저기요? 네. 치약, 칫솔, 치실, 구강청, 이게 뭐더라? 네, 구강? 오툰? 린스? 바디러시? 바디로션? 샤워코롬? 각질제거제? 뭐 어떤 거 필요하신가요? 네, 어떤 거요? 네네네네, 저 갑니다. 싸다. 뭐든 말씀만 하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창고 갔다 할 거야? 뭐 개선대? 뭐, 받으러시? 네. 뭐 하면 되지? 빨리 얘기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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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네요. 이거. 아, 저랑은 좀 반대되는 분이네요. 아, 지금 말 엄청 빠르세요. 아, 지금 빠르죠? 네. 안 그래도 빠른데 좀 느리게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좀 빠르게 하라니까 더 빠르게 해가지고 저도 좀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약간 나왔었던 느낌으로. 약간 좀 조절하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지금, 천천히. 네. 약간 좀 천천히. 아까 순간 구강청결제 발음만 돼가지고. 네. 어렵지 않아요? 구강청결제. 구강청결제. 네. 네. 그냥 가그땡이야, 가그땡. 아, 가그땡? 귀찮아 죽겠어. 뭐 그렇게 다 해야 돼. 저는 확실히 빠른가요? 아니, 빠른 거, 느리고를 떠나서 집중하게 돼요. 아, 확실히 네. 집중력 항상. 네. 네. 느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이런 상황일 때. 느린 사람은 말을 느리게 한다기보다 생각을 많이 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은 자체 필터링을 많이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면서 이미 생각을 하고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하고 생각하죠. 말하고 내가 이런 말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한 다음에 제가 제 말 못 들으면은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 진짜 래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네. 너무 이 캐릭터 하다 보니까 약간 아직까지 있는데. 뭐라고요? 이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다시 한번 줄이겠습니다. 채팅창에 네. 네. 지금 MC 콩진호라고 지금 래퍼 탄생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한번 좀 나가볼까? 아, 말씀 좀 하세요. 아, 말씀 좀 하세요. 말을 안 하세요? 아 진짜 이게 마음이 온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얘기는 안 듣고 있었어요? 땅근 나중에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짜증나. 와 집중하세요. 아 네. 수혜 씨. 아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거냐고. 대환장 파티라고.